루비온레이즈 기초적인 내용만 이용해서 심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심심이는 혼자서 컴퓨터랑 놀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채팅하기랑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내가 어떤 질문을 날렸을 때 컴퓨터가 어떤 대답을 할지 가르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뷰는 그냥 또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화면만 있으면 됩니다. 채팅 화면 하나랑 그리고 학습시키는 화면. 네,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그 채팅의 히스토리를 표현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될 거고 거기에는 사람이 말한 건지 컴퓨터가 말한 건지만 적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으로 관리할 거고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표시된 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채트라는 거는 모델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모델의 이름이고요. 그리고 이즈맨이라는 건 컬럼 값입니다. 거기에 이제 콜론해서 타입으로 표시가 된 거고 이즈맨 하면 트루면은 사람이고 폴스면 컴퓨터가 되는 그런 걸로 표시를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밑에 텍스트는 스트링은 짧은 글씨만 쓸 수 있다면 텍스트는 좀 더 훨씬 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.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고 바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심심이 샘플을 보겠습니다. 이건 이미 디자인이 예쁘게 다 들어가서 뭐 우리가 만든 건 예쁘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구조만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. 일단 심심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이라 입력을 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가르쳐달라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. 안녕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가르치겠습니다. 그 다음 또 똑같이 안녕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답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대답을 랜덤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르치고 돌아가면 다시 채팅 화면이 되고요. 안녕. 네, 하이라고 대답하죠. 그리고 또 안녕하면 또 하이라고 하네요. 또 해보겠습니다. 계속 하이라고 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시켜볼까요? 어떤 말을 시켜볼까요? 이름을 묻는 건 어때요? 이름 김이석. 뭐라고 대답할까요? 실명으로. 이거 안 돼. 이러시면 안 돼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가르치게 하고 돌아가서 김이석. 네,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. 편집할까 말까? 일단 가보자. 여기 검색만 뜨나요? 상관은 없어요. 네. 이렇게 심심이를 만들도록 하고 이제 C9으로 돌아가서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